오늘 우리 가족이 자반 고등어를 큰 걸 지금 농 전분가루에 묻혀가지고 지금 팬에다 굽고 있는 중이에요.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밥반찬으로 먹으면 약간 간이 들어간 자반은 입맛을 땡기죠. 이렇게 노릇노릇 굽고 여기에는 자반을 물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감자 전분가루를 갖다 촘촘하게 뿌려서 약간 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그걸 구워내요. 바싹 구워서 겉은 바싹하고 속은 촉촉하도록 구워서 밥반찬으로 한 토막씩 먹으면은 아주 이 숯불은 생선이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갈치나 전기보다도 더 이 숯불은 생선 이 고등어 이런 것들이 더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. 참 오늘은 입맛도 내요. 뜨거운 밥에다가 같이 뜨거운 밥에다가 숯 세 장씩에다가 이 전분 녹말 전분가루에 구워낸 바삭하고 고소한 고등어 자반 고등어를 먹을 거예요.